오늘 수행편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수행편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바로 부처고, 이 마음이 들어서 수행도 하는 거고, 이 마음자리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맡기고, 그 본래 자리에 맡기는 신앙, 그 본래 자리에 확인하는 수행, 그 본래 자리에 귀일하고 그 본래 자리에 회복해서 합일에 가는 수행, 이게 참 중요하죠. 예.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데 일체가 바로 이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자, 일상수행업법. 자, 심지는 들어갑니다. 1. 심지는 하고 설명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여기 심지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심지는 하고 말아버려. 그냥 우리가 알아야 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어리석음이, 그림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근데 대종사님은 너무너무 친절하게 없건만은 있어진다 하고, 이 대와 소가 진공묘유로서 하나라는 것을 그대로 심지자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심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심지라고도 하고 심전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죠. 또 뭐 많습니다. 그래서 심전 개발 운동 뭐 이런 게 있죠. 옛날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일 것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느끼면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여기서 마음은 그래도 돼요. 근데 마음 땅은 그려놨어.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생생약동한 살아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땅을 쓴 겁니다. 땅은 무정물이지만 그 안에서 뭐요? 온갖 여러분이 먹는 거 다 나오고, 나오지 말라는 잡초도 막 나오고, 그 땅에서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살고 막 다 어우러져 사네. 땅에서. 그래서 벌써 심지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얼마든지 있어진다 하는 것, 땅에서는 있어진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땅지자를 쓰고 밭전자를 썼다. 밭전자. 그냥 심해도 돼. 근데 심지라고 쓰셨다.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랬죠? 요란함이 없건만은. 근데 요란함만 없는 거 아니죠? 어리석음이, 그름이, 심지는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어. 근데 경계 따라 요란함도 있어지고 어리석음도 있어지고 그름도 있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심지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하고 이 대자리를 일치시켜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쉽게 말해서 심지는 경계 따라 있어지는 것은 이 아니다. 심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도가에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오이씨, 안 되는데 이게 왜 나오지? 이게 왜 나오지? 이거 천지 차이에요, 공부가. 우리 계문에 탐심을 내지 말며 그랬죠? 그러죠? 대답을 안 하네? 불안해? 갑자기? 응? 탐심을 나게 하지 말며 그랬지? 예? 탐심이 있어지게 하면 안 되지. 진심도 있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 진심도 있어지게 하면 안 되네. 어? 어떻게 해요? 공부 잘못한 거잖아. 계정에 사망만 나와야지. 탐진치가 있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예? 예. 제가 밭농사를 좀 해봤더니 밭이 거르잖아요. 그러면 곡식만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아따! 그놈 그냥 비만 오고 나면 잡초가 막 나와! 그냥. 응? 쉽게 말해서 욕심이 많은 걸 걱정하면 안 돼요. 탐진치심이 많은 걸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땅이 거르기 때문에 탐진치는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겁내네. 오늘 중요한 이야기인데. 근데 과거에 잘못 공부한 사람은 탐진치가 일어나면 밟아버려. 이거 아니다, 이거. 그래 놓고 자기 학대를 하죠. 내가 큰맘 먹고 이렇게 출가 수행하고 내가 서원을 세우고 신심을 해서 이 고생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나의 내 마음속에서는 탐심이 자꾸 일어나고 왜 이렇게 진심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치심이 일어나냐. 너 어떻게 공부할래 이놈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학을 하더라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계문대조하면서 내가 그냥 빨리 내가 응? 대각열에 가야 하니까 철저하게 공부를 해버리자. 유념도 그냥 막 경계 그냥 유념하고 그냥 탐진치심이 일어나도 그냥 이놈은 이놈은 이것이 나면 안 되지 하고 그냥 막 해서 가만히 일상수업법 1조를 보고 계문을 봤더니 탐심이 나게 하지 말며가 아니라 탐심을 내지 말면에 탐심이 있어지나니 내지 말란 소리죠. 있어지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있어지나니 내지 말라. 경계 따라 있어지나니 그것을 어떻게 요리할 거냐가 문제지. 왜 있어지는 자체를 그렇게 자학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여석압초라고 그래요. 여석압초. 여석압초는 뭔 말 같다는 거예요. 뭐요? 돌로, 석, 압초, 풀을. 그러니까 풀이 이렇게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풀 멜 때 어떻게 해? 풀 못 맨 놈들은 뿌리를 안 뽑고 위에 머시기만 잘라버려요. 그럼 어때요? 뿌리가 탄탄해. 힘을 타가지고 더 에너지가 위로 안 뺏기니까 더 뿌리가 탄탄해갖고 올라오지. 그와 같다. 우리가 탐진치심이 올라오면 그것을 뿌리째 확인해서 뽑아버려야 하는데 그걸 살짝 덮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다른 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쌓아놓고 제껴놓고 피하고 그거예요. 뽑지 않고 피해버려 또는 덮어버려. 이미지 때문에 체면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피해버려. 그럼 없어져? 그래서 뭘 바꿔? 뭘 바꿔? 이사를 가? 전화를 바꿔. 그죠? 회사를 바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근원적 해결이냐 이 말이야. 예, 심지라는 것은 진공묘유가 심지입니다. 그래서 진공묘유를 단련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공묘유의 수행문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대로 진공이요. 이게 그대로 묘유요. 심지는 진공묘유가 한 몸이요. 잘못 오해한 사람은 심지는
진공이 심지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묘유가 있어지면 그냥 전부 예면해버려. 그리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뭐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막 그 마음도 그냥 닫히 눌러버리고 자기 학대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그래서 심지는 바로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다 마음이 부처라 그랬죠. 마음 재도 복도 여러분들이 선도 악도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어디서 나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대종사님이 딱 봤더니 뭐예요? 성품이 정한즉 무선무학이고 동한즉 능선능학이더라. 그죠? 예. 네. 요거에 뭐요? 무선무학이요. 능선능학이더라. 이게 뭐다? 마음이더라. 이게 심지더라. 겁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즉, 뭐냐. 이 무선무학 자리는 평등하고 누구나 똑같더라. 여기에는 차별과 구별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성불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본래 무궁한 보물과 묘리와 조화가 갖춰져 있다는 것. 그리고 경계에 따라 얼마든지 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그것이 마음의 무엇이더라? 대와 소의 원리더라. 지금 이런 상 진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무선무학인데 동하면은 얼마든지 능성능학하는 것이 우리의 심지 마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육아에서 이발 기발로 싸웠던 거예요. 기대승 씨랑 옛날에 싸웠던 게 이겁니다. 네. 자 넘어가요.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 성품. 성품은 아까 무선무학입니다. 근데 이 성품이 그대로 정신으로 이거 한참 차이 안 나요? 바로 성품이 정신이요. 사실은 정신으로 이 정신이 다시 뭐요? 마음으로. 여기서 마음은 아까 마음 공부의 마음하고 좀 달라요. 약간 그 전체 마음 아까 심지의 마음과 좀 다른 마음이에요. 여기서는 여기서 마음은 좁은 뜻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뜻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뇌를 통해서 육근 그래서 성품에서 정신이 나오죠. 저를 봐세요. 아 이게 뭐예요? 분필이구나 그러면 정신이에요. 근데 마음은 뭐예요? 분필이 왜 이렇게 잘 부러진다냐 이씨 짜증이 났어. 응? 분필을 안 부러진 걸 만들면 좋겠다 해서 육근으로 내가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 그래서 이렇게 성품에서 근데 실제로 이게 설명하니까 그렇지만 실제에서는 어떻게 돼요? 쑥! 바로 하죠. 제가 지금 쑥이라고 했어. 요것이 여기서까지 벌써 표시만 한 게 아니라 성품에서 쑥 하고 육근이 움직였잖아. 쑥 하면서 움직인 거예요. 두두두두두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동시에 내가 설명을 드려서 창문을 열면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따뜻한 바람 위로 나가면서 찬바람 아래로 팍 들어오거든요. 겨울에. 동시성이에요. 똑같아요. 이것이 그대로 육근이 뜻을 내고 그것이 마음에 저장이 되면서 그 마음이 정신의 기운으로 축적이 돼요. 그래서 성품에 영향을 줘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이 출과정, 입과정. 동시성입니다. 이것이 동시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 정신에는 잠재의식이라 그래. 그 다음 여기는 기억저장.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가 왔다. 그럼 어디가 뭐죠, 그때? 예? 치매가 왔다.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치매보다 더 골치 아픈 게 뭐냐? 정신병입니다. 팔뚝 하나 부러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몸 바꾸면 되고 요새는 장착 다시 하면 돼요. 근데 정신의 이 기운이 막혔다거나 정신의 기운이 이것이 탁 틀어져 버렸다.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은 뭐 하는 거다? 수양한다 그러죠. 마음은 대조한다, 공부한다 그래. 성품은 단련한다, 오득한다 그래요. 그리고 뜻은 세운다 그래. 그래서 그 뜻이 오용락의 뜻이 있느냐, 서원의 뜻이 있느냐, 천지 차이죠. 그 사람 행위에 있어서 천지 차이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 정신은 일종의 분별입니다. 분별. 아는 이것, 지금 저를 보고 아, 교무님이구나. 그러면 그 분별이 정신이에요. 그래서 고요하고 두렷하다. 그런 표현을 쓰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성의 정을 세우자는 뭐냐면 정신을 먼저 세우자는 겁니다. 정을 어떻게 세울 거냐? 정신을 세우자는 거예요. 제자리로.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을 가자는 게 자성의 정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왜 대조하느냐? 마음은 이 마음이 있고 저 마음이 있어. 이 마음 저 마음만 있까니? 온갖 마음이 다 있어. 응? 마음이 또 새끼에 새끼를 쳐. 그래서 108번이라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응? 과거, 현재, 미래로 그냥 응? 온갖 가장 이 마음 저 마음 막 갖다 가장 막 안입설신이 육군으로 요것이 일으킨 마음 요것이 일으킨 마음 요것이 일으킨 마음 요것이 일으킨 마음 안입설신이 육군이 육식을 일으켜가지고 66에 36이죠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로 막 섞어져 버렸어. 그래서 108번이에요 흔히. 왜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가. 그래서 그 노래 있죠. 가시나무새라고. 어? 내 안엔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안에 내 어떤 나요? 이 마음이 온갖 마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정말. 그래서 이 마음, 이 마음을 천년만년, 천년만년을 한 마음 만들기, 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한 집중력, 포커스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이라서 소리에다가 먼저 잡고, 단전이라는 기운에다가 먼저 잡고, 그래서 뭐로 가자는 거예요? 정신 기운으로 본래 정신 기운을 향하여 가자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정의를 이번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은 정말로 불가해서 이 원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마음의 뜻은 많습니다. 정말 이 전체를 또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체를 마음이라고 돼요. 에이, 정말 마음의 뜻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에서 이렇게. 에, 그래서 이 마음에는 또 뭐가 있냐? 이 마음에는 아까 선한 마음, 악한 마음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분별성이라는 것과 주착심이라는 게 나온다. 분별성은 7점. 희노애락 애호욕이요. 칠정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교무님이구나 그러면 정신이죠. 교무님이구나 고요하고 두렵지 않아. 성성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할 정신 수양할 때는 적적과 성성이 골라맞아야 해요. 적적만 있으면 졸아버린 거고 혼침 무기요. 성성만 있으면 망념망상이야. 여기 적적 성성이 골라맞아요. 그게 온전한 정신이라고. 그래서 아 교무님이구나 하면 정신이에요. 근데 교무님이 보면 얼굴이 참 각지다. 이런 소리를 기분 나쁘게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분별성이에요. 근데 볼 때마다 교무님은 매주 같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주착심이에요. 이게 반복을 통해서 주착심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것을 본래 이 성품이나 정신을 가지고 이 마음을 대조해 나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세울 때 이 정신으로 이 마음에 속지 않고 제대로 이 성품에 근간한 정신이 이 마음에 속지 않아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할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성원을 향해서 육군을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심신작용은 신구의 삼업이지만 더 들어가면 심신작용은 뭐가 들어가서 해? 몸이 지 알아서 하나?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각작용, 감정작용, 사고작용, 육군작용 이런 깨달음의 주체 이런 것이 전부 다 알고 보면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또 큰 의미로서 진리나 부처, 조물주, 우주만유 전체를 다 마음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